민씨 아니요? 민씨 어디가 민씨? 나 은행가 은행 손주 용돈 좀 보내주려고. 그때 그 보안카드만 있으면 그 은행 갈 필요 없다는데 근데 왜 가는 거야? 보안카드를 잃어버렸어.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단 게. 자네들 눈깔비 오래밖에 모르는가? 그게 뭔디? 은행이 안 가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계좌든 무료로 다 송금할 수 있다네. 오론뱅크 앱에 들어가 줍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보내실 금액을 입력하고 바로 송금을 눌러주면 끝. 어우 내가 고마워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게. 어휴 고맙네 자네. 아이고 근데 지갑이 없네. 이 친구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겨. 내가 오론뱅크에 제로페이로 결제해줄게. 일로 갑세. 아우 고맙네. 아이고 내가 내 정신 좀 봐. 제로 결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QR 바코드 생성을 눌러줍니다. 출금 계좌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결제합니다. 박씨 일로 와. 잠들 뭐 하는 거? 일로 와. 나 그냥 있었지 뭐. 그냥 있었어. 10월도 다 끝나가 이제. 아, 그나저나 나 세금 낚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 뭐지 오론뱅크인지 뭘로 되나? 아우 그럼 오론뱅크로 당연히 되지.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과금 란에 들어가고 지방세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납부 버튼을 눌러주면 끝. 어우 자네도 왔는가?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농협의 오론뱅크로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었어.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줍니다. 라이프에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란에 들어가 줍니다. 티빙 무료할 땐 드라마 예능 다시 보기를 눌러줍니다. 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을 골라 플레이를 눌러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NLC 농협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농인들 위해서 이런 그 교육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아주 좋은 일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